기음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시효과 마감을 바로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마감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. 자,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. 추재현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지금 시장,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일단 미국 증시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좀 나스닥 많이 보는 성향이 강하잖아요. 근데 그 하락에 대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봐도 돼요?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? 네.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증시가 처음에 2.6% 넘게 하락 출발을 한 것은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이제 급락을 한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2.6%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에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좀 순매수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뭐 다시 이제 반전을 하게 되었고, 그럼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약 1조 원 넘게 순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 장 초반에 낙폭을 이제 크게 축소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은 더 많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대적 우려했던 바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완만한 수준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. 특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특히 이제 전일 좀 발표를 했던 정부의 뭐 뉴딜 계획과 관련한 뭐 뉴딜 펀드 또는 이제 추가적인 거래소에서 뉴딜 관련 지수들의 좀 편입이 예정이 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간혹 나타나면서 이러한 점들이 좀 낙폭을 축소한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. 또한 이제 미국 시간의 선물 역시 이제 장 초반에는 좀 1.5% 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장 초반에 만큼의 좀 불확실성은 좀 낮아진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.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뭐 신고가가 나고 이런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핵심이었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.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요.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 증시 조정에 대해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, 또 얼만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? 네, 아무래도 그 최근 미국 증시를 계속 가파르게 이끌었던 게 뭐 소수의 그 대형 기술주였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주식 분할 얘기들이 나왔던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그 어제 있었던 가파른 하락세는 최근 급등에 따른 좀 차익 욕구가 높아진 것이라는 좀 판단이 이제 강하게 지금 좀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시각입니다. 네. 특히 이제 어제 뭐 애플이 8%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하루 만에 9%가량 하락하기도 그러게요. 했지만 이 그 최근 1개월간의 성과를 보면 여전히 뭐 애플이 9%, 뭐 아마존은 5%, 구글은 10%가량 상승한 상태로 뭐 아무래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 따른 좀 이제 쉬어가는 장세 좀 급격하게 나타났다라는 판단이 좀 강하게 보이고요. 뭐 전일 그 외에 좀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만한 지표들로 좀 미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뭐 그 폭이 좀 미비했고 또한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인 금 역시 약보합세를 보이는 등 뭐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라는 측면으로 좀 포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밤에 급락은 좀 창력구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는 이제 9월부터 계속 이제 미국 내에서는 미 대선과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뭐 미국 내에서 코로나 역시 계속 뭐 완화되는 양상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불확실성들이 상존한 점은 뭐 당분간 시장 지수가 좀 급등한 데 따른 좀 변동성을 높일 요인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뭐 그에 좀 반대급부로서 뭐 연준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꾸준하게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발발했던 3월 같은 좀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는 좀 시각들이 좀 지배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러한 좀 그 변동성을 높였던 뭐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역시 유동성이 좀 지속이 됨에 따라서 뭐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또는 이제 기대감에 좀 기반해서 증시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좀 꽤 오랜 기간 뭐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좀 이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모양새들이 좀 나타나줘야지 뭐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실물 경제에 좀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
이러한 점들은 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뭐 미국의 뭐 고용 지표 등을 비롯해서 그러한 실물 경제와 뭐 금융시장 간의 좀 괴리가 좁혀져야지 뭐 이런 변동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이제 요인들입니다. 네, 9월 증시는 실물 경기와 주식 시장과의 괴리를 낮춰라, 좁혀라 이게 숙제인 모양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좀 변동성에 많이 좀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내려 이게 아니라 변동성 장중의 변동폭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지수가 지금 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1% 내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 주에 증시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볼 것도 많다는 말씀이신데 또 월 초잖아요. 예, 네,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? 뭐 일단 뭐 경제 지표를 보기 이전에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날에 이제 급락세가 뭐 오늘 미국장에서도 좀 이루어질 그렇죠. 것인지 아니면은 예. 좀 이런 흐름이 뭐 단기적인 조정에 좀 그치고 향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은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세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네네. 위해서 뭐 관련 대형 IT 테크 주식들의 오늘 밤에 네. 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. 또 떨어지느냐 아니면 네, 추가 좀 낙폭을 줄이느냐 이런 네네. 거. 예. 그런 거를 좀 먼저 아무래도 종목 단에서는 네. 살펴보실 만한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 7월, 8월에 이제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 전달에 발표됐던 수치에 비해서는 그 뭐 개선폭이 조금 덜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됐던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좀 크게 부진했던 점 역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요인입니다.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살펴본다면 미국에서 계속 코로나 관련한 그 재확산 기조가 이어졌던 상황에서도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더라도 좀 미국의 미농부에서 발표가 되는 그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는 계속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조금 뭐 서프라이즈 측면에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현재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수치를 살펴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는 이제 전월에 176만 명을 기록했고 이제 현재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 수치는 이제 140만 명으로 여전히 뭐 증가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소폭 증가폭이 이제 낮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지표들이고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 또는 뭐 금융 이벤트들을 몇 개만 살펴보면 네. 일단 굵직한 걸로는 이제 중국의 8월 수출입 통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가 가장 먼저 발발한 이후에 제일 빨리 경기 회복이 좀 이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뭐 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뭐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7월보다는 소폭 좀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뭐 가장 경기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다른 이제 중요 지표로는 미국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수치 자체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이제 컨센서스 이제 1.2%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고 있고 이는 뭐 계속 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 2%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어서 네. 뭐 큰 부담은 없지만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사항은 최근에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도입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물가가 좀 높게 상승하더라도 뭐 평균 과거 역사적인 평균치를 좀 감안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상승을 좀 뭐 감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발표가 되는 수치를 통해서 미 연준이 뭐 어떤 식의 해석을 내어놓을 것인지에 좀 착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 ECB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 역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최근 이제 미 연준이 뭐 잭슨홀 미팅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평균 물가 목표제 등을 언급하면서 계속 그 적극적인 부양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유로존에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 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마이너스 0.2%를 기록을 하면서 유로존 내에서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고 있는 상황은 뭐 유럽 중앙은행으로서 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유인을
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좀 우호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디플레, 인플레 요즘에는 뭐 가리지 않고 물가 관련된 얘기 참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게 모두 다 이제 통화 정책에 연결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점, 이게 조금 더 좀 귀에 들어오거든요. 좀 확장적이라고 그러죠. 돈을 좀 푸는 그런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, 아무튼 미국 쪽에서도 중요한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. 22 쪽에서도 통화 정책 얘기가 있다는 거 다음 주에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예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$40 드려요.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